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옳다구나. 이거였어. 아, 몸 좀 풀어볼까? 아이고, 정 사장! 아니, 김 사장. 웬일이야? 내가 오늘 그 볼링을 쳐보려고 하는데 내가 마땅히 치는 사람을 아직까지 못 만났어. 그 유명하잖아, 대회도 나갔더만. 그 왕년에? 응, 왕년에 그 좋은 성적 좀 왔지. 냈더라고. 이렇게 찾아와 봤는데 뭐 잘 지내고 있었구만. 친구요? 지금? 건강했냐고? 친구 컨셉인가? 그냥 받아들이는겨. 아, 그렇군요. 그럼 뭐 그래,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오케이. 잠깐 그냥 볼링 한번 해볼까? 그냥 살짝 해서 그때 이제 좀 볼링 점수를 좀 높게 나오고 그 뒤로 사실 나도 안 쳤어. 그 뒤로 안 쳤어? 한 3년 됐나? 3년 됐어. 2, 3년 됐나? 나 여기 왜 왔지? 그래, 이게 남아있으니까. 남아있지. 아, 기본기는 그래. 내가 좀 알려줄 수 있지. 그러면은 볼링이란 무엇인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 그래, 우연히 이제 볼링을 한번 치러 갔는데 제대로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3주 배웠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하나 사야겠다. 제 집, 그 여기 지금 지하거든요. 지하 19층이었나? 지하 18층인가? 공 자체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땡글땡글하잖아. 땡땡하지. 그래서 되게 이게 손목이 아픈 기억밖에 안 들더라고. 그거는 원래 그래. 원래 여기가 볼링을 치고 나면 잠깐만. 원래 그래. 이게 원래 딱 볼링을 치고 나면 여기가 근육이 아플 수밖에 없어. 그냥 익숙해져야 되고 이제 손목이 아픈 거는 사실 이제 뭐 좀 무게를 잘 찾아가야지. 무게를 잘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부터 하면 돼? 그럼 만약에 하면 손톱이 일단 좀 길면 힘들어. 나는 짧아. 딱 좋아. 손톱이 또 길면 좀 또 깨질 수 있으니까 그 엄지는 나 냄새 맡아. 좋지. 핸드크림 말았네? 핸드크림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딱 어떻게 되냐면 이 엄지는 좀 까질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다 딱 이렇게 걸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살짝 약간 구부려줘. 이게 촉감이 되게 신기하다. 착 감기지. 감긴다. 이게 무슨 효과를 주는 건데? 이렇게 뺄 때 쓸리니까. 오케이. 노하우 이런 게 있어? 노하우? 나는 일단 그 아육대 볼링의 최고 기록 보유자지. 그 아육대라고 뭐 그냥 세계 각국에서 그냥 제일 볼링을 잘 치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제가 이제 그 신기록, 최고 기록을 세웠던 그 순간이 정말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그 시절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그분들이 초록색을 많이 들고 계셨는데 그 응원의 그 뜨거운 열기와 같이 뭔가 호흡하면서 이 볼링공 하나하나에 이렇게 온 힘을 쏟아서 그렇게 해서 딱 스트라이크를 계속 연속해서 쳤을 때 그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일단은 그 자세를 한번 일단 자세가 베이스가 또 이게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습생 때부터 기본기 뭔지 알잖아요. 이것만 하루에 그렇죠 한 3시간 이상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무게의 공을 대충 한번 정하고 손에 툭 그냥 얹듯이 거들 뿐. 그렇죠. 근데 거들 뿐이라기에는 너무 무거워. 이거 무거워요? 네. 이걸로 농구도 하고 하는데 뭐 이게 무거워요? 귀여워. 그래서 여기서 해서 이렇게 얹어요. 여기서 일단 직각. 이게 직각. 중요해요. 약간 이거를 포인트를 살리네. 딱 직각을 만들어주고 따갈 수 있네. 오른발 살짝 뒤로 하고 왼발을 살짝 앞으로. 나 이렇게 언밸런스.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아, 그래? 나는 언밸런스가 좋아서 약간 언밸런스로 두고 좀 앉아서 안정적으로 놓아주고 시작 자세. 원, 투, 쓰리. 다시 됐네. 이거 저 한번 하고 선생님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저요? 네. 아, 저는 시범 잘 안 보여주는데. 시범 안 보여줘요? 그렇죠. 해서 오! 제발! 우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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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중요한 거는 이제 악수하듯이 끝까지 뻗어줘야 돼. 끝까지 안녕 이렇게 하면 돼. 끝까지 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면 하고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마무리.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마저 쳐. 아, 마저 쳐야 돼요? 쳐야죠. 저거를 뭐라 그래요? 용어가 뭐예요? 전문 용어. 처리한 날 뭐 찬반 처리반 이런 거예요? 그렇죠. 갈게요. 원, 투. 그대로.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갔어요, 갔어요. 그렇죠. 이게 나다. 끝났어요 오늘 수업. 수업? 아 이렇게 하고 얼마 받는 거예요? 아니 공짜로 해줄게요. 아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네, 아는 사이였으니까. 어, 아, 괜찮네. 어. 나한테도 소질이 있구나. 하면 할 수 있겠다. 누구든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교훈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 와! 와! 저는 뭐 이렇게 아 잘하네. 반복학습. 나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하거든.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와! 좋아, 좋아, 좋아. 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나 소질 있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지. 저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배운 걸 토대로 원, 투, 짝짝짝 투, 투 짝짝짝. 잘 갔다. 나이스. 그렇지. 와우. 어, 나 너무 잘하다. 나 미쳤는데? 어, 나 지금 약간 난리 났는데? 저도 사실 당황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난 재능을 발견했나? 왜냐면 나도 생각을 하지를 못했으니까 좀 더 볼링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스핀 주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줄 끝에 가서만 이렇게 아 끝에 돌려주면. 가서만 불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더 악수를 더 하, 악수를 더하면 더 맞아요? 지금 먹었어요 스핀? 사실 너가 딱 그 맞는 자세가 있으면 그걸로 그걸로만 쭉 해도 돼요. 쭉 해도 돼요. 네. 굳이 스핀 안 넣어도 된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근데 스핀 스핀에 넣는, 넣는 이유는 네. 맨 앞에랑 이 네. 맞는 면적을 더 많이 맞추려고. 아, 맞는 면적을. 됐다. 아, 까비. 어. 저는 이 스핀. 바나나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라운드를 그린다고 해야 되죠. 이렇게 그려서 이제 딱 네, 스트라이크를 시켜보고 싶습니다. 제가 연말 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그런 고수분을 찾아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저기 앞에 보시면 종이컵들이 일자로 짜르륵 나열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종이컵들을 치지 않고 스핀을 줘가지고 저기 있는 핀들을 다 꼬린을 시켜라. 아하. 자신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아. 안 해봐서.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서 공수를 정하도록 하죠. 가위바위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저 할까요? 먼저. 오케이. 바로 갈게요. 와. 아 이거 안 되겠다.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정사장의 실력은? 둥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해서 와 하면 근데 진짜 레전드 레전드다 형! 형! 오! 형! 오! 우와! 그러죠 우와 아... 감 나왔다 확실히 이게 선생님이 뭔가 이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네 컵에 기죽으면 안 돼 꿀팁 있어요? 꿀팁? 꿀팁! 여기까지는 일직선으로 공이 스핀 돌면서 가다가 끝에 가서 먹히는 건데 네. 끝에 가서만 악수하듯이 조준을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그냥 그렇죠. 안 맞게만 해요? 그렇죠 일직선으로 보낸다 생각하고 이거 마지막 한 번씩 더 해보고 저희가 다른 게임으로
오케이. 눈 감고 스트라이크 맞추기 콜. 오. 오케이. 아깝다. 아깝다. 내가 만약에 종이컵이었으면 이러고 있었겠다. 나이샷. 와. 와. 설마. 아. 까비. 내 몸에서 공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좀 쾌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핀들을 다 스트라이크 했을 때 그 스트레스 해소? 예스. 볼링의 그런 뭔가 핀이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뭔가 이 볼링공이 이 레일에 기름을 타고 가면서 내는 그 부드러운 그런 소리가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바로 갈까요? 실눈 뜨면 어떡해요? 실눈 뭐 카메라 체크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감고 하기? 감고 하기. 아, 오케이. 감고 할게요. 저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갑니다. 가자. 오! 좋아. 나 진짜 감았어.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데? 나이스. 오, 이거 잘 맞은 것 같은데? 아, 까비. 이것도 찐막 할까요? 찐막. 찐막. 보여 줘. 근데 이게 눈을 감으면 안 되겠다. 눈 감고 이거는 어렵다. 불가능한 걸로. 이거는 불가능한 불가능한 걸로 미션.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뭐 친구들이나 또는 뭐 멤버들끼리 자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정 할 게 없으면. 네, 답 내기 뭐 이런 거 소소하게. 뭐 재밌잖아요. 오늘이요? 오늘은 뭐 제가 사실 또 다른 취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볼링은 한 몇 년 동안 잠깐 안 쳤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치러 오니까 그만 쳐야겠다. 네. 그냥 이제 제 새로 생긴 취미가 있어가지고 볼링은 그냥 이제 추억의 게임 같은? 저에게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 몸 안에 정말 불타오르는 그 열정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스포츠. 네, 정말 타올랐죠. 아, 그거는 이제 아직 비밀이라서. 오늘 소감이 어땠어요? 볼링을 오랜만에 또 치니까 다시 또 좀 약간 그때처럼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볼링 또 이렇게 날도 치러 옵시다. 나중에 진짜 우리끼리 게임 다 같이 해야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진짜 또 재밌잖아요 이게. 네. 끝나고 뭐 하세요? 끝나고요? 네. 가야죠 이제. 밥 먹죠. 그래야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정 사장과 네.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봤는데 정말 뭐 오랜만에 봐. 눈부시고 잘생겼다. 또 뭐 어떻게 해야 돼? 김종호 이 사람을 찾아서 여기까지 하는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안녕. 아, 맞아? 이거 진짜 나도 몰라. 볼링은 취미로. 아, 이거 그러면은 가짜로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돼? 뭐부터 하면 돼요? 이거 룰 알잖아요. 아, 그 대충은 알지만 저도 뭔가 룰 알죠. 제대로 알려주세요. 이거 룰 알죠.
룰 알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할 말 거는 없어진... 아, 좀 당황하셨어요? 아니, 아는 게 모르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게. 모르는 거?